미 연준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. 파월 의장은 거의 모든 FOMC 위원들이 올해 말까지 금리를 더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동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. 금융당국은 5개 종목에 대해 오늘부터 매매 거래 정지 결정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중국 정찰 풍선 사태로 중단됐던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4개월 만에 성사됐습니다. 이번 주 베이징을 찾아 미중 현안은 물론 북한 도발 문제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. 어젯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면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속초에선 상가 건물에 큰 불이 나 점포 20개가 전소됐습니다. 학교 성면 해체 업체가 엉터리로 공사하고 수치를 조작해 눈속임하는 현장을 SBS가 취재했습니다.